예, 안녕하십니까. 장달영 변호사입니다. 오늘 방송도 고 최숙현 선수 사망 사건과 관련한 그 문제점을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최숙현 선수 사망 사건 계속 그 파장이 커지고 있고요. 또 새롭게 지금 그 새로운 사실들이 속속 또 드러나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서 가해자들의 또 새로운 어떤 그 폭행 사실들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더 충격적인 것은 그 이 고 최숙현 선수가 한때 이러한 그 지도자 선수 선배 선수 폭행 문제로 인해서 팀 숙소를 이탈한 적이 있었는데요. 복귀하고 나서 복귀할 때. 그 감독이 제 지금 뒤에 보이는 영상의 그 인물이죠. 그 지금 가혹 행위 그 의혹을 받고 있는 그 감독이 최숙현 선수의 부모님을 불러서 아마 숙소로 불렀나 봅니다. 불러서 그 선수와 부모님을 자신 앞에서 무릎 꿇게 하고 그러한 팀 숙소 이탈에 대한 어떤 질책을 하고요. 심지어는 어머님에게 그 최숙현 선수의 뺨을 때리도록 그렇게 강요를 하는 그러한 그 짓을 했다고 동료 선수들이 언론에 진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지금 언론에 보도되고 있고요. 많은 사람들 하여금 지금 분노를 자아내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금 가혹 행위의 당사자로 지목을 받고 있는 감독 그리고 주장 선수 그리고 또 선배 선수 다른 남자 선수들은 지금 혐의를 굳고 부인하고 있죠. 지난 국회 그 문광희 임시회의에서도 참고인으로 출석을 해서 자신들은 폭행한 사실이 없다라고 그 팀 닥터 행세를 한 자가 최숙현 선수를 구타를 할 때 폭행을 할 때 말렸을 뿐이다 이제 그런 변명을 하고요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들의 폭행 사실을 진술하는 그런 다른 선수들의 증언도 있었고 또 녹취 파일도 있었는데 또 언론을 통해서 이미 알려졌는데도 불구하고 이들 선수들은 그렇게 극구 부인을 하고 있죠. 물론 지금 이 세 선수 다 어제죠. 어제 대한철인 3종협회 스포츠 공정위원회 징계 심의에서 감독과 주장 선수는 영구 제명, 그리고 그 남자 선수는 10년 자격 정지 아주 최고의 징계를 엄중한 징계를 받았는데요. 아쉬운 점은 그 스포츠 공정위원회가 왜 진작에 그런 징계 심의를 하지 않았는지 달라진 것은 최숙현 선수가 자살을 한 것뿐인데요. 자살하기 전에는 왜 그런 징계 심의를 열지 않았는지 최숙현 선수가 자살을 하고 나서야 이렇게 문제가 커지자 징계 심의를 열어서 왜 그렇게 했는지 거기에 대한 속 시원한 해명, 변명은 또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 또한 문제가 아닐 수 없고요. 저는 나중에 또 관련 방송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최숙현 선수 사망 사건의 본질적인 문제는요. 물론 그 폭행, 가혹 행위 그 문제도 문제이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관련 기관, 관련 단체, 관련자들이 이 최숙현 선수에 대한 폭행, 뭐 심지어는 일부에서는 성폭행 얘기까지 나오는데요. 이러한 가혹 행위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은폐, 묵인 강요하고 했다는 것. 저는 이것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이 문제 이후에 조사 또는 수사기관의 수사에서 이 문제가 철저히 파헤쳐져서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 관련되는 방송은 또 방송은 나중에 그 내용은 나중에 또 관련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오늘은 왜 그러한 스포츠계의 폭행, 가혹 행위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그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할까 합니다. 최숙현 선수 사망 사건에 있어서 그 폭행, 그런 가혹 행위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스포츠계에 만연된, 물론 모든 지도자 선수들이 다 그런 가혹 행위를 한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상당수의 팀에서 그런 행위가 벌어지고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 제가 직접 또 저도 중학교까지 운동선수였으니까요. 운동선수였고 저도 맞으면서 운동선수로 생활을 했었고요. 물론 예전보다는 많이 나아졌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도 최숙현 선수와 같은 그런 폭행 가혹 행위는 여기저기서 벌어지고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드러나지 않을 뿐이죠. 그야말로 빙산의 일각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지금까지 그러한 사건이 유사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정부나 관계기관은 뭐 처벌 강화니 뭐 신고 활성화니 그러한 대책을 내놓았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러한 대책들이 그렇게 실효적이지는 못했다. 이 스포츠계의 폭력 문제를 근절시키지 못했다.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처방을 내놓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후 약박문격인 그러한 사건이 일어날 때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갔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런 경험을 통해서 고민하고 생각했던 끝에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 근본적인 해결책은 무엇이냐? 이러한 스포츠계의 폭력이 일어나고 하는 것은 뭐냐? 바로 성적지상주의 환경의 소산이다. 그러니까 성적지상주의 이 환경 때문에 그런 것이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술한 이 스포츠계의 이러한 사건들에 대한 비평서인데요. 제가 여기에서도 제가 저술한 이 스포츠계의 관련 그 책인데요. 제가 저술했습니다. 여기서도 제가 관련 내용을 제가 적었지만 바로 그런 성적 지상주의 환경을 조성하는 제도들이 있는데요. 그런 제도들이 오히려 이러한 스포츠계 폭력을 조장하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제가 오늘 그 정책 리포트, 이 고 최숙현 선수 사망 사건과 관련한 제가 그 언론사 등에 뿌린 이 정책 리포트에서도 제가 언급을 했는데요. 잠깐 그 화면을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책 리포트에서도 제가 언급을 했듯이 오히려 이런 그 성적 각종 국내외 대회에서 입상한 선수들에게 주어지는 혜택,
이제 금전적, 경제적 지원 혜택이 추가되겠죠. 이러한 것들이 오히려 이러한 스포츠계 폭력을 조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이냐면 그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업으로 하는 체육인 복지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체육연금이라고 잘 알고 있을 텐데요. 올림픽 등 이러한 국제대회에서 입상한 경우에 그 성적에 따라서 점수가 주어지고 그 점수가 일정 점수에 이르면 이른바 경기력 향상 연금이라고 하는 이름에 돈을 지급을 합니다. 나중에 본인의 신청에 따라서 일시불이든 아니면 또는 그 연금 형태로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을 하게 되는 건데요. 이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성적 지상주의를 불러오고요. 그래서 국가대표가 되기 위해서 정말 선수나 지도자가 아주 무진장 애를 쓰는 거고요. 그러한 애를 쓰는 과정에서 지도자가 욕심을 내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선수가 자기가 가르친 선수가 이러한 국제대회에서 또는 국내대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상을 하게 되면 그 지도자에게도 돌아가는 혜택이 적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계속되는 그 감독 자리를 또 유지할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성적을 내야 되는 것이고 성적을 내기 위해서는 선수에 대한 영향력, 구속력을 강화해야 되고요. 그런 일환으로서 선수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죠. 가혹 행위를 일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선수와 지도자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성적 지상주의에 입각한 그러한 제도들이 오히려 이러한 스포츠계 폭력을 조장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또 체육특기자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학교 선수들이 상급 학교에 진학할 때 그 성적에 따라서 사실상 시험을 치르지 않고 상급 학교에 진학하는 그러한 또 제도 때문에 또 지도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많은 자기 제자 선수들을 상급 학교에 진학했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지위와 그것이 강화되고 또 확대되기 때문에 욕심을 내는 것이죠. 성적, 자기가 가르치는 학생 선수의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욕심을 내고 하는데 그것이 그런 의욕이 부정적으로 미치면 선수에게 폭행을 가하는 그러한 행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러한 선수의 사망까지 불러일으키는 자살까지 일으키는 이러한 스포츠계 폭력은 정말 이제는 근절시켜야 한다. 그래서 뭐 오늘도 뭐 문재인 대통령께서 뭐 그 청와대 뭐 회의에서 이 문제를 얘기했다고 하는데요. 그런 얘기만 가지고는 안 되고요. 정말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되고요. 뭐 올 이제 다음 달에 뭐 또 이러한 스포츠계 비리 또 폭력에 대한 조사 그리고 조사와 함께 또 그 신고 접수 조사 사업을 수행하는 또 스포츠 윤리 센터가 또 그 재단법인으로서 또 설립을 하는데요. 하나 또 이제 공공기관이 설립이 되는 것이죠. 근데 저는 그것만으로는 이 스포츠계 폭력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바로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러한 성적 지상주의 환경을 조성하는 그런 제도를 전면적으로 손을 봐야 된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러한 체육인 복지사업 이걸 전면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나치게 성적 지상주의를 불러오는 이런 것들은 고쳐야 나가야 된다. 체육특기자 제도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또 지도자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 그리고 특히 이런 폭력 행위를 한 선수나 지도자가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올림픽 등 이러한 국제대회에서 입상하더라도 메달을 따더라도요. 그런 선수에게는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그런 선수가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자격을 박탈하고 연금 수령 후에도 그러한 폭행 가혹 행위가 드러나서 자격 정지 이상의 어떤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연금 지급을 중지하도록 하는 그리고 그런 폭행 가혹 행위 징계 전력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또 최근 특기자 지원 자격을 박탈하는 그러한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 물론 지금 체육인 복지사업 그 운영 규정 그 2018년도 재작년이죠. 4월경에 그 개정이 돼가지고 그 연금 지급 대상자가 이러한 폭행 행위로 인해서 징계를 받으면 뭐 자격정지 기간 동안 연금 지급이 정지가 되는 뭐 그러한 제도를 두고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요.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이상의 그러한 엄중한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그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더 이상은 그 최숙현 선수 사건과 같은 그러한 가혹행위, 폭행행위가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아마 이 선수들이 자기의 가혹행위를 극구 부인하는 것, 감독하고 선수가 극구 부인하고 하는 이유는 뭐냐? 바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것은 해서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이러한 지원 혜택이 자격이 박탈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그 여자 주장 선수가 아시안 게임에서 메달을 몇 번 땄기 때문에 아마 이 연금 일정 연금 자격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으로 징계 처분을 이제 받아서 어제 받았죠. 그것이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면 선수는 그 연금 자격을 박탈당하는 것이죠. 아마 그렇기 때문에 선수와 감독들이 극구 부인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물론 또 형사 처벌에 또 그러한 두려움 때문에 그런 것일 수 있는데요. 아무튼 그러한 성적 지상주의 환경을 조장하는 이런 제도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전반적으로 손질을 해서 고쳐 나가야 되겠다. 그것이 제2의 최숙현 선수를 방지하는 그런 일이 되겠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러면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